제가 빅히트라는 회사를 들어갔을 당시에 TXT라는 그룹이 데뷔조로 결성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데뷔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조바심을 느끼고 빨리 저도 데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된것 같아요. 1, 2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가까운 연습실에서 하면서 뭔가 축하회를 해줘야겠는데 저는 힘들고 약간 이런 아이랜드에서 목표는 당연히 데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더 필사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2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새벽 연습까지 하면서 했는데 되게 힘든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지만 제꿈 하나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만의 좀 기준점?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2승 지원자는 아일랜드 인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 손. 노래든 춤이든 둘 다 완벽하게 해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 맞는 거예요. 걱정 마. 이게 맞는 게안 맞는 게 없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 알려준 안무와 안무 영상의 안무가 좀 다른 거 같아. 다른 느낌이다. 이게 원래 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깔끔해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걸로. 각이 살짝 이마가 희승 안오버리시죠. 다시 세븐에 빠빠. 근데 안오 칸지에도 사 練習生 みたいな 感じじゃない?わかる? 個性があるって言ったらいいんかな? 문제가 많이 있구나. 내가 솔직히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거 내가 아는데 개개인 이렇게 보는 거 희승이가 좀 기분도 상하기도 했고 그다음 자존심도 되게 많이 상했고 솔직히 말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정말 저는 팀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약간 저한테 화살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센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제 진심이야. 저에 대한 불만이나 싫은 부분들이 다 한 명씩은 있어서. 그리고 니키가 이제 1번 아니, 센터 하라면은 다 이제 끌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10번 파트를 맡았습니다. 가사가 한 줄이에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희승이 추천하겠습니다. 그 정말 최악의 악의 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아일랜더와 원래 있던 아일랜더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분위기에서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집중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끄러운 퍼포먼스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뒷전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웃어본들한테 승희 형이 형이 찢을 차례가 온 거예요. 와. 아일랜드 팀의 승리로 방출자는 없습니다. 5번이 너네들이 조금 머리를 맞대면서 좀 생각해야 될 파트야. 네. 내 생각에는 희승이가 지금 파트보다 본 파트 하면 팀 점수가 약간 올리고 희승 생각은 어때? 제가 막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형이 따라줄게. 그러면은 2번을 제가 하겠습니다. 팀워크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팀을 위한 게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이 프로젝트에서 데뷔를 못하게 되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점인데 다른 예외의 경우는 다고 생각하고 아일랜드에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글로벌 투표 3등 아일랜더 이희승. 3등도 사실 되게 높은 수고 근데 메달로 치면 동메달인 거 되게 좋은 결과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었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를 다 좋게 만들려고 하면 괴로운 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떨쳐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네.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마음속에 리더십이 그렇죠. 있는 친구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아일랜드의 리더는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팀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1등 다키는 멤버와 테스트곡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희승이 형 잘 되기는 한데 좀 잘 가요 잘 자 저는 타키가 조금 영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먼저 선택을 하고 멤버를 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와, 좀 걱정되긴 해. 야, 너무 심각한데 여기는? 너네 실력에 맞지 않는 배치인 것 같아. 되게 별로였었어.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보여.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집중이 안 돼. 이번 미션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탈락되면 뭐 할 거야? 다시 피겨할 수 있어. 아,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나는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준비 잘한 것 같아.
사실 아일랜드 프로그램 시작한 이래 오늘 무대는 정말 좋게 봤습니다. 오늘은 최소한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준 무대 같아요. 전 너무 대견했고 너무 잘했죠. 혼자 리딩을 잘했어요. 리딩을. 네. 혼자 다 거의 다 진짜 점수가 낮은 친구들까지 다 이끌어서 무대에서의 역할을 확하게 해내긴 하더라고. 이 희승 아일랜더의 테스트 결과는 1등입니다. 1, 2, 3등 아일랜더에게는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져. 저한테 진짜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재밌게 놀고 싶어요. 나는 근데 각자 파트가 누가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딱 고른 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2번을 하고 싶어. 와 진짜 멋있겠다. 이런 제스처 보면은 뭔가 희생이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근데 나도 2번 파트 하고 싶었어 사실. K형의 눈치가 되게 좀 많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번 항상 희승이 있고 뭔가 1번 파트 그냥 희승. 저는 1번 좋습니다. 왜? 진짜로? 사실 상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투 디 아일랜드 때도 제가 좀 리딩을 막 하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 갑자기 너가 좀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좀 레벨이 나랑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저한테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K형한테 좀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게 약간 박자랑 각도만 맞추면 다 달라도 된 것 같아. 약간 이거는 개개인의 춤을 약간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 사비 한번 맞춰볼래? 보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이브? 내 생각엔 댄스톱 왜 연습하자? 댄스톱 왜 연습하자? 네.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 박자 분석했어? 어떻게 할까? 뭐부터 해야 될까? 리듬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누가 그거 리드해서 할래? 희승아 해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K형이 계속 끌고 가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많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이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다들 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들 뭔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것만 조금 고쳐졌으면. 미안해. 좋아하는 친구들이 때문에 미안했어. 정화할 때는 희승이 형하고 정훈이 형하고 저희였잖아요.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빨리 같이 연습하고 싶었어요. 같이 연습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더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데뷔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누군가는 데뷔를 같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일랜드 멤버들을 이렇게 많이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2등 아이들.
아이랜더 이희승. 제 가족들이랑 전화하고 싶어요. 아, 희승아 보고 싶어. 나도. 방송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 희승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여서. 희승아. 기운 내고. 저기 힘들 때마다 형아 생각해봐, 형아. 형아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 내가 용케도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워낙 이 연기로 리드해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솔직히 표정이 아쉽긴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할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 진짜 형이 왜 떨어져요? 중지 얼마나 떨어져도 형 진짜 잘했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좀 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못하면 아이돌 못하잖아. 4등 아이랜더 이희승. 정말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잘 하고 싶어서 이런 무대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리더로서도 조금 잘 못 이끄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대가 정말 저한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제가 꿨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후회 없이 쏟아붓겠습니다. 희승 군은 오늘 정말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더라고요. 진짜 어느 때보다 힘이 기가 바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기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5등 아일랜더 첫 번째 데뷔 멤버는 이희승입니다. 데뷔한 만큼 이제 더 진짜 성장한 그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룹 멤버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신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지나온 연습 기간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좀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제